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용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벨리연합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룻기 1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나오미의 인생은 뭐냐? 인생 끝입니다. 나오미 인생 끝이요. 나오미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현실을 만나면은 객관적인 판단을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 대부분 뭐냐? 객관적인 판단에서 그럽니다. 아이고, 나오미 인생 끝 아이가? 거기서 인생 끝내라 캐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라 캐라. 우리나라와 같이 유교 문화권에서 자라면은, 나오미 같은 경우가 생기면은, 집안 창피하다고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남편 잡아먹고, 아들 둘이 다 있는 팔자센 여자, 아이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디 집구석에 나가나, 집에서 박쳐박기가 빨래나고, 살림이라고 살아. 집 밖에도 못 나게 할 거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바로 그 상황에서 지금 그대로 남은 인생을 살다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한 줌의 흙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 인간적인 판단, 현실적인 판단, 사람의 아주 객관적인 판단일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그 판단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있는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동조하나 받아들이고 믿으면 안 돼. 봐라. 니 꾸라지가, 원래 니 꾸라지가 그 꾸라지야, 아이가. 원래 니 주소가 바로 그거단 말이야. 아, 딱 니 미국 간다 카드만은 달라진 것도 없네. 원래 니 꾸라지는 그 꾸라지.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단 말이야.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야. 나오미가 나오미를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보면 나오미는 거기서 끝나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미국 왔어요. 그 처음에 제가 미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저를 막 깔아뭔 게, 사실 제가 미국에 20년까지 살라고 내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사실 나는 딱 2년 내지 2년 6개월만 살고 갈락했는데 그 인간들이 내를 그렇게 내를 비하를 하고 내를 씹으니까 내가 오기가 나서 오늘까지 산 거예요. 내가 처음에 오니까 뭐라는가 하면, 야, 네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다 졸업하고 이게 미국에 뭐하러 왔나? 이렇게 내를 난 막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뭐 삼자를 통해서 뭐 한국 타라고 하라 했었거든. 와, 또 얼마나 수학이 상하는지. 야, 이놈 인간아,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지. 네가 뭐가 잘났다고? 내 보고 가라 마라 카노. 나는 주체적인 인간이고 주체적인 신앙인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왜 한국에 안 돌아가려는가 뭐 그것들하고 내가 맞짱 뜨려고 안 가고 지금까지 내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있는가 하면, 그래, 누가 더 센가 해보자. 나는 부산에서 광안리 바닷바람 맞고 큰 놈이야. 나는 부산에서 해운대 그 짠물 먹고 자란 인간이야. 아직까지도 내 얼굴에는 부산의 그 소금기가 아직까지도 내 얼굴에 있어, 피부에. 이래 문지르면 논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빨을 깨물고 버티다 보니까 맞짱을 뜨고 있는, 나중에 한 20년 버티니까 그 뇌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당연히 영어를 못하지. 그 영어 못하는 그 인간들 지금 다 한국에 가 있어. 하나님이 희한하더라고. 여러분, 내가 지금 생각하시니까 그때 갔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지. 그때 내가 한국 갔으면 내가 벨리연합장로교회 시무를 하러 모는다니까. 내가 지금 누구야? 벨리연합장로교회 주지목사라니까. 내가 그때 내가 누구야? 내가 그때 이빨 딱 깨물고 참으니까, 버티니까 내가 지금 벨리연합장로의 주지목사라니까. 누가 내 무시 못한다니까. 여러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을 필요가 없고, 교회 다닐 필요가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현실주의자가 되면 반드시 신앙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철학이 되고, 신학이 인간학이 되고, 십자가의 신학이 자연신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신학이 인간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 되느냐? 오버도 현실, 바이더 현실, 포도 현실이 되어본다. 현실에 의한, 현실을 위한 인간이 되어본다. 그러면 믿음이 싹 없어지고, 신앙 싹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현실을 파고들어가면 뭐가 노느냐?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 여러분, 신학이 인간학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런 센텐스를 최초로 누가 했는가 하면 포에르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릴 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자꾸 현실을 보고 현실의 현실만을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돼? 무신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현실에만 들어가버리면은 현실만 바라고 현실에만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없어지뿐다니까. 은혜가 팍 사라지뿐다니까. 내 말이 맞을 텐데 안 그래요? 현실만 자꾸 두드려보면요, 예수가 어디 있노? 요새 하는 거 돌아가는 거 봐라. 무슨 예수?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현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나오미의 인생 끝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냐? 나오미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신앙으로 사는가 아니면 현실로 사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모압과 베들레헴의 경계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사람이 현실로 사느냐? 신앙으로 사느냐? 현실로 사느냐, 신앙으로 사느냐, 객관적으로 사느냐, 은혜로 사느냐, 어떻게 하느냐, 경계선에 가보면 알아요. 그냥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 다 교회 가면요, 저도 작은 교회, 큰 교회, 다 중형 교회 다 있지만 부글부글 모여. 모이는데 그 사람이 진짜 신앙으로 사느냐, 현실로 사느냐 평소에는 모릅니다. 알 수도 없고. 그러나 어느 경계에 딱 가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확신이 드러난다. 그래서 성경은 그 경계에 우리를 세워놓는 거예요.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우리 미국이 주정부, 뭐 연방정부 있잖아요. 제가 저쪽 타주로 넘어가보면요, 꼭 경계가 있어요. 꼭 경계가 있어요. 네바다 경계가 있고, 아리조나 경계가 있고, 경계가 있어요. 항상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내가 캘리포니아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경계 넘어가 네바다에 살면 내가 네바다 사람 되어버린 거예요. 네바다 사는 사람이 그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일로 넘어와보면 캘리포니아 사람이 되어버려. 그 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경계선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은. 그리고 사람을 그 경계에, 신앙에, 신앙이 있다고 교회 당긴다 그래서 그 경계에 딱 세워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확실히 분별된다니까. 그게 현실로 사는가, 믿음과 은혜로 사는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냐? 그 경계를 훌쩍 넘어야 되죠. 이 나오미가 이 혹 같은 며느리 두 명 데리고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경계가 딱 이렇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유대, 여기서부터 모압, 뭐 38선 비슷하게 딱 그 경계에 이렇대. 그 경계에 딱 이래갖고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이 며느리가 이 혹 같은 나오미가 이 혹 같은 며느리 두 명에게 뭐라는가 하면 갑자기 뭐라는가 하면 야! 이제 너희 둘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너거는 원래 출신이 모압 아이가.
그리고 여기는 유대 나라야. 그러니까 너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아주 이성적으로 정직하게 차분하게 두 며느리에게 설득을 하고 말을 합니다. 첫째, 너희들은 친정으로 가서 너희 친정이 모압에 있으니까 친정으로 가서 너희 행복을 찾아라. 그리고 너희들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 젊고 아도 없고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가라. 둘째, 유대로 가본들 너희들 희망이 없다. 너희 출신이 모압 아이가.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러니까 셋째,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남편을 얻어갖고 오늘 밤에 그 시기를 한다 그랬다. 그래도 그 아가 나왔다. 그러면 그 아들 자라갖고, 그때는 계대결혼이 있으니까, 그 아들이 자라갖고, 너희한테 붙여줄라 카면, 너희 다 늙어 죽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밤에 아무리 그 시기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도 안 되니까, 빨리 가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뇌를 두드려 폈기 때문에, 치기 때문에, 다 끝이여.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가 며느리 두 명한테 지난 10년 동안 인생 요점 정리해 주는 거예요. 요점 정리.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왔나? 10년 동안 너희들 봐라. 너희 눈으로, 너희 현실으로 우리 이 집안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너희 안 봤나? 흔히 안 봤나? 그래서 현실 그대로, 그대로의 현실을 그대로 말한 거죠. 10년 동안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렇게 겪어왔고 또 그렇게 겪어야만 했고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뭐냐? 돌아가라. 그러게. 그랬더만은 이 여자 세 명이 지난 10년 동안 시아버지 이런 슬픔, 남편 이런 슬픔, 아들 이런 슬픔, 말론기론 이런 슬픔. 그래서 세 여자가 그냥 거기서 부둥켜 안고 대성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보, 그처럼. 저 친구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갔었어요. 바로 옆집이었는데. 아, 이놈의 집구성은 말이야. 명절만 되면 뭐 이러다가 아버지 하고 막 온 다 우는 거야. 지금 이 뭐 남편이 이랬겠다 뭐 다르니까 그 경계선에서 그냥 한팡 대성 통곡하는 거야. 한팡 울어야지. 원래 울어야 설사라. 설사. 원래 카타르시스가 원래 설사라. 마음에 설사를 쫙 해봐. 거기 둘이 그냥 세 명이서 붙잡고 동서야 하고 그냥 며느라 하고 그냥 한팡 실컷 울더만은, 카타르시스 실컷 다 하더만은, 오르만은 입 싹 닫고 짐 챙겨갖고 고향으로 돌아가 본다. 그리고 어머니 말이 맞네. 내가 돌아가서 내 인생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뭐 특별히 이 오르바가 잘못된 여자는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베들레헴은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좋다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좀 성질 더러워도 괜찮아요. 어떻게든 우리는 베들레헴은 넘어가면 되지 인간 조화가 다 필요 없어. 그거 다 뻥이에요. 인생 짧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오르바는 마지막으로 그 시험이 나오면에게 입을 맞추고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이 쫙 나눠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베들레헴이라는 떡집, 예수님의 떡집으로 가고 한 사람은 모압이라는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나오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았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지만, 오르바는 모압으로 쭉 가고 룻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한 사람은 넘어가고 왜 한 사람은 경계를 넘어가지 못할 거예요? 왜 한 사람은 모압 땅으로 사라지고 또 한 사람은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보아스하고 결혼해갖고 다윗의 정조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이건 왜 그런 일이 생겨요? 왜 그런 일이 생기나 하면 계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산 때문에. 계산을 딱 해보이. 오르바가 계산을 딱 해보이. 내가 아직 나이가 젊다 아이가. 뭐 한 번 그 실수한 거 괜찮아. 내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I am who I am 이라는 그 하나님 따라가 10년 살아보이. 별 통수가 없네. 별 통수가 없네. 아따, 통수 없네. 그렇게 계산을 딱 해보니까 아따, 10년 살아본들 아따, 뭐 시험에 아이 그 거신 거다 할 거야. 아이, 내가 보니까 우리 모압신이 더 화끈하고 멋있지. 그거는 모압에 가면 밀곰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게 멋있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두드려보니까 일록으로 가는 게 낫다. 그리고 나오미가 오르바를 설득합니다. 오르바를 설득하다 보니까 그 계산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걸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계산하고 설득당해면 그냥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우리 교단에서 쓰는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씻고 쓰고들는데 신앙 고백 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고백하고 인정한다. 그분만을 우리는 고수해야 된다. 성교하며 예배하며 의지해야 된다. 그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청량할 수 없으며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다는 그 말이 뭔가 뭐, 우리가 계산을 막 해갖고, 우리가 계산을 막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이해 안 됩니다. 계산을 하고 오르반처럼 계산을 하고 수판을 둥겨보면 하나님이 절대로 이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르바처럼 어떻게 되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는가 하면은 이 오르바가 모압으로 돌아가는 그 사건을 보고 이 나오미가 뭐라는가 하면 나오미가 룻 보고 뭐라는가. 보라! 봐라! 너 그 동산은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그 지금 동서는 안 팔아. 너 그 동서는 지금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갔대.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그 경계선에 서가지고 자꾸 계산만 해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오르바처럼 그 백성, 그 신에게로 돌아간다며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5000년 동안 귀신 섬긴 민족이에요. 우리가 귀신 섬기다가 이 나라가 전쟁 터지고 강복 터지고 일본한테 후달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쫓겨다니다. 그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은 그 믿음의 경계선에서 짬뽕을 해갖고 일로 베들레헴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 우리 조상 섬기는 귀신들이 와서 탁 잡아먹는다니까. 허이 참 실감이 안 나는가 봐. 나 진짜 그렇더라. 그 경계선에서 갖고 그 경계선을 못 넘어가면 옛날 우리 조상들 섬기는 귀신들이 와서 잡아먹는다니까. 지금 그 말하는 거 오르바가 봐라 너가 동서 오르바 그 백성하고 그 신한테 안 돌아가나 너도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해.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모압의 경계선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우리 교회도 그 경계선을 넘어야 돼. 나도 그 경계선을 넘어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누구든지 오르바를 제끼고 누처럼 나오미처럼 그 모압과 베들레헴의 경계를 넘어서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와야 돼. 유대나라로 들어와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넘어갑니까? 여러분 대부분 책들을 보면 다 인간 승리를 이야기해요. 인간이 힘을 쓰고 노력을 하면 그 경계를 넘어간다고 가르쳐요. 왜 그렇게 책을 쓰는 줄 아세요? 책 팔아먹으려고 그러십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래 안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 현대 문명권이라는 게 휴머니즘을 강조하기 때문에 뭐라는 거 저도 휴머니즘을 배웠기 때문에 모압의 경계를 넘어가는 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쓰고 막 자기 극복하고 그래야 책이 팔리니까 그러면 넘어간다 가르쳐요. 여러분 세계 위인전집 보면요 전부 세계 위인전집을요 줄이고 뭐 성공한 역을 줄이고 다 줄여갖고 한 센텐스로 만들면 전부 인간 승리입니다. 우리가 인간 승리에 어떻게 되나 읽으면 기분 좋거든. 그 책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책 팔아먹으려고 그걸 해야 책이 팔리니까. 하나님 이야기하면 책이 안 팔려요 진짜. 우리 목사님들 책들도 보면요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할 것인가 그러면 또 그 사가가 그럼 그거 읽는다고 교회가 되느냐 안 된다니까. 전부 다 인간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어. 인간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하는데 전부 인간 승리. 그 속히면 안 돼요. 저도 그게 많이 속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이 어떤가 하면은요, 우리가 자꾸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시치푸스 신화라고 들어봤어요? 시치푸스 신화? 이 시치푸스라는 돌 굴리는 신이 있는데, 이 돌 굴리는 신이 그 다른 작가들 귀신들한테 이렇게 저주를 받아갖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정상이 있어요. 높은 정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돌을 굴려가지고, 이렇게 올려갖고 정상에 살짝 올라가면 그 귀신이 나와서 그 다른 센신이 와갖고 그걸 발로 굴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돌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또 다시 그거를 그냥 돌을 올려갖고 그냥 그런 위로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이 다시 그것도 차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인간 승리, 휴머니즘 이거는 뭔가 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올리 놓으면 떨어지고 올리 놓으면 떨어지고 계속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경계를 못 넣으면 어떻게 되나? 올리 놓으면 밀어내고 올리 놓으면 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게 시치푸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 이 현대 철학자들이 뭐라는가 하면 이 시치푸스가 바로 뭐냐? 우리 인생이 바로 시치푸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은 시치푸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책들을 보면 뭐라고? 우리 인생이 시치푸스라 그래요. 사실 우리가 가만히 철학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거든. 제가 우리 딸을 저희 딸을 사르트르 까미는 거 가르쳤어요. 나는 사르트르가 그렇게 문필력이 좋은지 몰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우리 딸은 내보다 영어를 빨리 읽죠, 아무래도. 그 읽는데 나는 사르트르가 그렇게 글자를 잘 쓰는지 몰랐어요. 근데 글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예린아, 이 석사글이 아니야. 이 박사글도 아니야. 이 누구 글이야? 아빠 사르트르 글이야. 그러더라. 여러분, 이 세상의 현실이 뭐를 이야기하느냐? 그거 쉽게 말하면 세상 귀신들과 놈놈들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뭐냐? 오르바와 같아. 이 말이에요. 예수를 똑바로 안 믿으면 오르바와 같은 인생이래요. 쌓아놓은 것 같은데 나중에 끝에 가면 그게 안 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1에서 1000이 있는데 내가 한 10 하다가 그냥 그만두면 이쪽 오케이. 손해본 거 없단 말이에요. 그죠? 한 300, 1000이 있는데 한 300 하다가 하면 좀 섭섭하겠지. 근데 700까지 쌓았는데 무너지고 하겠지. 그런데 1000이 있는데 999.9까지 했는데 갑자기 어느 작가씨 나타나갖고 빵 차면은 그냥 이씨 그냥 그런데 그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 신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노벨 문학상을 받아놓으니까 이것들이 그런 문필력을 해갖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딱 정의를 그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인생은 딱 오르바란 말이에요. 오르바 모압에서 영원히 살다가 모압에서 그 기진 생기다가 죽을 인간이기 때문에 너희는 시치푸스여 그러다가 뒤져라 이 말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표현을 좋게 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러나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거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넘어가야 되고 우리 개인도 넘어가야 되고 우리 아들도 넘어가고 우리 딸도 넘어가야 돼.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 아멘 해봐. 좀 힘 좀 나게. 그걸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넘어가야 된다. 안 넘어가면 안 돼. 이걸 안 넘어가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넘어가요? 다시 서른으로 돌아봐서 사람들이 예수님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 딱 만드는 거 보니까 뭐, 아 예수님 우리도 허블락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싶은데 어찌하면 하면 됩니까? 그때 물었다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믿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뭐 이런 말이 다 있나 그러고.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면 성경을 바꿔야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시치푸스처럼 이 반복되는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아주 짧게 가르쳐줍니다. 뭐라고 가르쳐주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네. 하, 이 너무너무 짧은 센텐스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베들레헴으로 갑니까? 간단하다니까. 은혜 받으면 돼. 이래 쉽다 하니까. 은혜 받으면요 그거를 그냥 훌쩍 넘어. 내가 지금 완전 사기치지 지금. 원래 복음은 사기치는 거예요. 현실하고 안 맞아.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그냥 그거를 훌쩍 넘어. 와, 나도 신기하더라고. 나도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냥 넘어가.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으면 자기가 알아. 와, 이건 내 게 아니다. 내 게 아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자랑할 게 아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데 그 공짜를 내가 그냥 아멘하고 받기만 받으면 돼. 아멘하고 받기만 받으면 그 은혜가 들어와서 믿음이 생기는 게. 믿음이 생기면 누가 끌고 가느냐? 그 믿음이 너를 끌고 가는 거. 할렐루야. 이거 진짜예요, 진짜. 이거 못 믿으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오면 그냥 그 믿음이 너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끌고 가면 어쩌냐? 아따 오르바는 그 앞에 서가지고 이 잔머리 저 잔머리 다 이 계산 저 계산 다 해가지고 결국은 못 넘어갔는데, 아, 이걸, 루스는 어떻게 넘어오느냐? 가볍게 넘어가는 거예요.
가볍게 베들레헴에 가. 가볍게 가갖고, 가벼고 갑자기 그, 부하사하고 눈이 팍 불꽃이 튀어갖고, 그것도 그 시기를 한판 해갖고, 거기서 알을 빡 놓고, 거기서 그 시기 해가지고, 거기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에서 예수님.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갖고, 믿음을 주갖고, 그냥 선물을 주갖고, 바짝 뛰어넘어갔게 했나? 오늘 우리 교회가 이거를 하면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삶에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현실에 같이 갖고, 또 현실만 바라보고, 그러면 절대 못 뛰어넘어가면 돼.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먼단 말이야. 옛날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갖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고생 찍싸게 하고 쫓겨났지만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먼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걸 그냥 훌쩍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있고 룻이 있는데 오르바는 룻을 아무리 쳐다보고 계산을 해봐도 별게 없거든.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하느냐? 오르바를 사랑했다니까. 오르바를 사랑했다니까. 오르바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좀 따르고 그러면은 그냥 그 베들레헴 가볍게 넘어가요. 갑자기 그냥 누구하고 눈이 팍 마주치갖고 말이에요. 그 둘이 눈 맞아갖고 말이에요. 그 시기 갖고 아들 낳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가라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신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되내시기를 원하느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에 눈이 벌으면 자기도 모르게 흠산줄령 다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뭐 흠산줄령이 아니라 모압 할배도 다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산을 하고 두드리고 이러면 막 돌아가고 막 시치푸스 돼가지고 사르트르 까미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압의 경계를 넘어가고 모압의 경계를 넘어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보아스를 만나고 한번 큰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벨리연합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께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벨리연합장로교회는 16200 체스워스 스트리트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3-6007 818 지역 363-6007 벨리 연합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나성제일교회 김광삼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49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손바닥에 새겼고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원해서 오는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문제는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그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절망으로 완전히 떨어져 고통 중에 계속 그렇게 지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지금의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서 함께 하셔서 유익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유대의 백성들이 다 잡혀가가지고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속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좌절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우리를 잊어버린 건 아닌가 하면서 탄식하면서 소망을 잃은 것 같은 그러한 말을 지금 고백을 여기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낙심될 일들이 당할 때에 문제는 그 문제를요, 내 혼자서 붙들고 이기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버틸 힘이 모자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고 도와줄 테니까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너를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낙심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다 그랬냐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으시고 우리를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에 새겼다는 뜻이 뭐냐면은요, 주보 오른면을 보시면은 거기 1번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잊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잊지 않겠다는 것은 뭐예요? 기억해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요, 뭐를 좀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할 적에 손바닥에 뭐 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써요? 누가 전화번호 말해 주는데 종이가 없어요. 그러면 손바닥에 막 쓴다고, 이렇게. 근데 손바닥에 썼는데 이게 지워져요. 이게 어떤 땀이 나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전화번호 받았었는데 8장가, 6장가 생각이 이게 클리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다 써요. 여기다. 여기 손가락 보시면요. 여기 사이 있잖아요, 여기.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쓰고 그러면요, 이게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참 오래 가더라고요, 사이에. CD 보시는,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이겠지만은 여기다 쓰면 참 좋아요. 손바닥에 새겼고, 새겼다 그랬어요. 쓴 정도가 아니고 파가지고 아예 그냥 안 지워지게 새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뭐 손바닥이 있고 뭐 발바닥이 있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손이 있어서 몹시 바뀌었지만은 삼위일체의 참 교리가 어려운 교리인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우리 새겼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잊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잊지 않고 생각해 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헬을 생각해서 그 태를 여심으로 뭐요? 요셉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 19절에도 엘가나가 그 아내 사레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생각했다는 것은 뭐요?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소돔과 고모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살리게 했습니다. 아브라함 덕분에 롯이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고 구원받게 되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주고 계십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어찌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보면은 자기가 낳은 자녀를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또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면 6.25 때 보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혹시 엄마는 그러면 안 되고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성경 뭐예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를 기록해놓고 항상 나를 기억하고 은혜 주고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어떤 그 이제 어디 도장에 갔더니 그 도장에 그 이 형제 하나가 몸이 아주 건장하더라고요. 몸이 아주 그냥 근육이 좋아요. 그런데 이 손목시계를 탁 이렇게 차고 있는데 그 당시는 고등학교 때 손목시계 우리 별로 없었어요. 차고 다니는 애가 몇 명 없었는데 걔가 어떻게 손목시계가 있었는데 누가 걔 팔 비틀어서 손목시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워낙 이 몸이 튼튼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를 누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보호해주겠다. 지켜주겠다. 마지막에는 해방시켜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염려되리요. 생사 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주 담대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에 메리 여왕이 있는데 메리 여왕이 기독교를 많이 핍박한 적이 있었어요. 핍박할 때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주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신데 도망가게 됐어요. 도망간다는 그 소식을 알고 그 메리 여왕의 그 군인들이 그를 잡아가려고 이 매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복하는 그 자리에 지금 딱 시간 맞춰 기다리고 있는데 이 주어 선생님이 그 가다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로 가서 막 길을 한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길을 잃어버리고 고생 많이 하는 바람에 그 매복 군인을 못 만나게 됐죠. 그 살아났어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어려운 길로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길로 가기도 하고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계획한 길로 가는 평탄한 길인데 이 길이 막히고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지만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에서 한 청년이 막 도망오는데 뒤에 그 걸렸어요. 괴뢰 군인들이 막 쫓아오는데 그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서는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고 숨을 데도 없는데 마치 바위가 있어서 바위에 이렇게 숨었어요. 숨었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그 달빛이 자기를 비추는데 자기 머리도 이렇게 보이고 몸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걸리게 됐어요. 자기는 움직일 수도 없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뒤에는 10여 명의 군인들이 쫓아오니까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구름이 그 달을 다 가리면서 그림자를 없애줬어요. 그러더니 그 군인들이 찾다가 다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 살아와서 남한에 오셔가지고서는 신학교 하시고 또 미국 유학도 갔다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김희부 학장님이에요. 내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치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갈 적에 낮에 너무 뜨겁거든 해가. 그러나 하나님이 구름기둥이 되셔서 막아주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은 그것이 우리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손바닥에 새겼고 새겼다. 너를 잊지 않겠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우리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주보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면 첫째로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구원을 확실히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원은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악수할 때 이렇게 하는 악수가 있잖아요. 두 사람 손잡고 하는 악수가 있고 옛날 로마 군인들은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팔목을 잡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걸 놓더라도 안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쪽에서 잡아주면은. 하나님은 내 이렇게 이런 악수가 아니고 우리 보통 악수하면 이렇게 하면 손 너무 같이 놓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팔을 잡았기 때문에 내가 혹시 힘이 없어 놓치더라도 끝까지 붙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이 확실해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앞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뭐 악령이 있고 뭐 이 세상에 뭐 여기 뭐래요 환난과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어떤 거라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항상 확인하고 이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두 번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사는 거예요. 염려가 있지만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맡깁니다.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거는 네가 알아서 염려해라. 이런 거는 내가 해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미래의 문제도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감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요 가끔 그래요. 한번 어려워도 6.25 때보다 낫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6.25 때 전 있지도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 시대 때보다는 낫겠지. GNP가 얼마나 올라가고 얼마나 지금 잘 사는데 여러분 다 맡기시고요. 다 맡기시고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북한보다는 낫습니다. 북한보다는 낫습니다. 제가 어디서 이렇게 사진 하나 봤는데 아이가요. 완전히 개미, 저기 뭐야, 모기 같은 아주 너무 굶어가지고, 그 사진 보니 너무 불쌍해요. 정말 우리가, 너무 진짜 좀 구제의 손길을 많이 베풀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그 사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다 맡기시고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서요, 이 40%가 미래, 앞으로 되어지지도 않을
나타나지도 않을 일인데 미리미리 걱정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40%가 있대요. 근데 염려하는 것이 100종류라 그러면 100가지 중에서 40%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한대요. 어떤 사람은요, 암 걸지도 않았는데 암 걸릴까봐 걱정을 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아들 대학교 떨어질까봐 걱정을 해요. 그래서 아들이 몇 살이냐 했더니 두 살이래. 앞으로 거의 앞으로 얼마나 남은 세월을 놔두고선 걱정을 해요. 땅이 꺼질까봐 걱정을 하고, 뭐가 어떨까봐 걱정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40%는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인데,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 일이랍니다. 또, 이 30%는 뭐냐, 이미 지나간 거. 지나간 거 염려해봤자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걸 붙들고 또 걱정하느라고, 우리 걱정하는 것의 70%는 대개 다 그런 거래요. 12%가 지금 몸에 대한 걱정을 하고, 8%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4%만이 염려하면 조금 도움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래요. 그러므로 염려함으로 해결될 수 있는 염려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신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를 크게 하시다가 천국으로 가셨는데, 그분이 한 24, 5년 전에 이제 시카고에서 부흥회를 할 적에 제가 그 부흥회 참석했더니, 아,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별명이 이제 하여튼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대요.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 개척교회를 시작하니까 보통 개척교회를 한국에서 어디서 하냐면 상가에서 시작을 합니다. 상가 빌려가지고 하는데, 이 개척교회니까 교인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렌트비도 밀리고 막 그러는데, 다 이번 달까지 500만 원을 못 내면은 이제 쫓겨나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 하면은 성냥각을 하나 가지고 올라갔대요. 그냥 이제 큰 거 이렇게 하나 가지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산에 산 꼭대기, 기도원 가서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서는요, 한국에는 그 산 꼭대기가 있잖아요. 이제 한화산이든지 삼각산이 올라가면, 그러면 올라가서 딱 바위에 앉아가지고 성냥불 하나 탁 키우서는 딱 불타잖아요. 성냥불 하나.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길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500만 원만 주시옵소서. 훅 딱 꺼놓고 또 성냥불 하나 꺼져서 탁 키우고, 하나님 아버지, 다 아시잖아요. 500만 원입니다. 훅 딱 꺼내. 계속 그렇게만 기도를 100번을 했대요. 100번 하고 나서는 이제 성냥각 놔두고, 여기 100개 있잖아요. 100개를 갖다가 옮기면서 다시 성냥을 안 키고, 하나님 아버지 아셨죠? 500만 원입니다. 또 내려놓고, 또 자국관서 길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또 옮겨놨어요.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옮겨서 다섯 번 하니까 이제 뭐예요? 1000번이 됐어요. 100번씩 해가지고. 1000번을 기도한 것은 왜냐면 그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1000번 제사를 드리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서는 이제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내려와가지고 집에 와서 사모님한테, 여보, 연락 온 거 있지? 했더니, 없는데요? 그러더래.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고서는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제 돈 받으러 올 날이 거의 다 내, 그거 못 내면 쫓겨나게 됐답니다. 그런데 뭐 하루가 이틀 남겨놓고서는 어떤 후배가 하나 찾아왔대요. 그래서 앉아서 뭐 어떻게 왔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 이 교회가 지금 내가 어려워서 말이야, 500만 원이 필요한데 좀 쫓겨나야 생겼는데 기도하고 했는데 연락도 없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요, 이 사람이 손에서 이게 뭐 쏙 들어간대, 이렇게 들어갔다가 손에 쏙 나오는데 보니까 빈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이게 한참 얘기하면 또 손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빈손으로 나온대요. 손만 봤다가 이렇게 나오다가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얘기하는데 어느 날이라 그러다가 마지막에 봉투가 딱 나오면서, 에이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500만 원입니다. 그거 딱 주느래. 이 사람이요, 사업하는 후배인데 사업하는 뭐 계획하러 가다가 500만 원 갖고 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그 이제 간판을 본 거예요. 교회 간판을 보고서는, 아, 저기 우리 선배 있네, 한번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가야겠다고 선 들렀다가 이제 딱 코가 낀 거예요 이제.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500만 원 딱 내놓으면서, 이건 내 사업 자금으로 가는 길인데 계약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이거 그냥 목사님 먼저 쓰세요. 교회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음 편할까 봐 빨리 기도합시다. 그래서는 막 기도, 빨리 가라 그랬대. 빨리 가라 그랬대. 쫓아냈대.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서는 이제 그 500만 원 주고서는 교회가 계속했고 나중에 교회 크게 짓고서요. 목회 크게 하신 한신교회 그러면요. 기장 측에서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그런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러 올라갈 적에 성냥개비 100개 지금 뭐 한 통 들고 올라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버리라. 그 다음에 주보 보시면요. 다가가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며.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놓으셨어요. 손바닥에만 새겨놓은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감사하시고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늘 감사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뭐예요? 주님도 우리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니까 늘 우리 기억해 주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주님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에 기도는 새벽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고 철학 기도도 있고 산 기도도 있고 여러 기도 종류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할 때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킨다고 우리 찬송 먼저 불렀잖아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이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될 때에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뒤에서 나를 붙들어주시고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나 내가 새 힘을 준다 그랬습니다. 때때로 뒤를 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채촉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받으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목사님께서 내 손바닥에 새겼고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제일교회는 이가와 호바트가 만나는 곳 213 사우스 호바트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8-7101 213 지역 388-7101 나성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LA 장사모에서는 장애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12주간 커리큘럼의 교사 교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오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47-4833 213지역 247-4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기독교 이단 상담 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이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이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이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이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6,600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8,000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내 영혼.